Okay, right. So I'm going to talk about in this video about how we study English compared with stock trading. 주식 투자. 주식. 그러니까 공부해서 공부 생활 지능이 무엇이? 생활 지능의 핵심은 참여입니다. 참여와 공감각입니다. 오케이. 여기 요 두 개의 단어를 이해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공부, 그리고 그거를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모든 부분에 내가 공부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참여와 공감각. 자, 참여와 공감각. 공감각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고 듣고 말하면 된다. 그 참여는 아직 조금 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식 부분 얘기할게요. 주식에서 모의 투자 있습니다. 모의 투자. 그러니까 사이버 머니로 가짜 돈이에요. 이거 내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모의 투자 들어가는데 뭐 얼마, 뭐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지는데 가짜입니다. 네. 그 돈은 뭐 환전이 되는 돈도 아니고 내가 산 돈도 아니에요. 네. 가상 돈은 가상. 그렇죠. 가상 돈이에요. 모의 투자하고 실전 투자. 자, 모의 투자로 자 1억을 가짜 돈입니다, 물론. 네. 자, 1억을 받아가지고 하고 실전 투자로 내 돈 100만 원 들어갔어요. 모의 투자하면요 정말 잘 됩니다. 정말 아주 너무너무 잘 됩니다. 아무런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네, 그렇죠. 보통은 다 땁니다. 모의 투자해가지고 뭐 1등 했던 사람들 참 많잖아. 예. 네. 모의고사 잘 본 사람들. 예. 네. 그럼 별 대체로 잘 되는 데다가 별 신경도 안 갑니다. 관심도 안 가고. 그게 이제 리스크라는 게 두려움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네. 뭐 못해도 네. 꼬라박아도 뭐 나한테 뭐 크게 뭐 해줄 게 있겠어. 그렇죠. 모의 투자 그리고 또 길게 가면은 길게 가는 경우는 조금 뭐 몇 개월씩 가는 건 아예 매수해 놓고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공부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더 이게 갬블이 되다 보니까 결과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학습 면에서는 학습은 아니다. 이게 학습이 학습 결과가 좋다는 얘기 아니다. 돈이 잘 벌린다는 거지. 네. 그래서 모의 투자를 병단해도 실제 주식 능력치는 주식 거래 능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전혀 안 올라갑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 주식 공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효과는 절대 떨어집니다. 왜냐면 신증이 안 가렸다. 왜? 내 거 아니거든. 예. 네. 예. 네. 근데 실전 투자 100만 원만 가지고 제 얘기가 거짓말 같으면 100만 원만 들고 딱 해보십시오. 네, 오늘 안고나 한 세 종목만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잠깐 하는데 여기 100명 계시면 99명, 1000명 계시면 995명 정도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뭐지? 삼성전자 사놨어. 248만 5천. 올 시가 얼마입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5천 원만 올라도 아, 만 원씩 올라. 248만 5천짜리 만 원씩 올라. 하여튼 247만 원 됐어. 네. 뭐 246만 원 됐어. 한 시간마다 네이버 쳐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검색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네. 제기 거짓말 같아. 한국어세요. 한국어세요. 네. 초짜야. 한국어. 네. 이게 내 거다 생각하면 정말 막 집중합니다. 삼성전자 그렇다 치고 조금 이제 뭐 못 나가는 회사들 뭐 어떤 거 넣을까요? 어느 특정 회사 넣으면 기분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좀 중소회사 샀다고 합시다. 중소회사 사가지고 많이 들고 있다. 이 회사 망하나 안 망하나 재무제표까지 막 공부하고 막 야단 날 거예요. 네, 중소기업 주식 한번 사가지고 한번 들고 계시 보십시오. 그 회사 재무 구조까지 다 알게 됩니다. 네, 저절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왜 모의 투자하면 공부 안 하고 이거는 공부를 안 하죠? 네, 참여거든요. 내 이익이 걸려서. 당장 크게 말하면 좀 오버해서 얘기했는데 생사 걸린 문제고 그렇죠. 내 이익이 걸린 문제고 삶의 문제죠. 네. 그렇죠. 내가 개입이 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관심 있게 보게 돼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수많은 문장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봤습니다. 일단 소리도 듣지도 않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봐서 기억도 잘 안 나는 데다가 그 문장들이 내 삶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떤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이게 이제 실제로 리스크가 있냐 없느냐. 실제로 제가 투자를 했을 때 내 돈 이제 꼬락박을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게 결정적으로 차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네. 뭔가 자극이라든지 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우호적인 환경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본질적이고 그런 부분 자체가 도움을 주지 않나. 네. 상대성.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들 배운 건 영어가 나한테 내 삶에 그렇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지 않아. 자, 그렇죠. 세 가지 분류사람 거죠. 한 세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A, B, C 있는데 자, C, C 분류. C 분류는 예. 영어 말하기, 듣기 그 경험치 없습니다. 경험치 없고 외국인과 대화한 경험 없고 외국 나가본 적 없고 예. 그 못 살지도 않아요. 못 살도 잘 산다. 이게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일단 한국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먹고 살만 해요. 근데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은 여행 외국어야 이러면서 이제 예. 국내도 갈 좋은 데 많은데 국내여행을 가요. 예. 웃돈 주고 국내여행을 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영어 경험치가 없다고 하죠. 자, 이 사람한테 영어는요 전혀 와닿지 않아. 일단 자기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과 그냥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다. 의식적으로 내가 이건 내 승진에 필요해. 내가 내 토익 점수 필요해. 자신을 설득이 보지만은 우리의 뇌는 이 상황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과 무의식은요 이거 필요 없는 걸 왜 하지? 예, 네, 내 상황을 아무런 연결. 의식적으로 답을 다 알고 뭐 그냥 이제 네. 그죠? 의식적으로 아무리 뭐 생각을 하려고 한들 네. 되겠어요. 예. 네. 실제로 냉정하게 이제. 그렇죠. 이게 내 이익의 이익과 이제 우리 본능과 어떤 우리 생체 반응 자체는 영어에 노출이 본 적이 없고 영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영어 때문에 기뻐 본 적도 없고 슬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기계적으로 무슨 컴퓨터에다가 무슨 자료 입력하듯이 야 토익책 쳐넣어. 야 이거 단어 외워 한다고 해도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죠. 그렇죠. 예, 생체 예. 생체를 가진, 예,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생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와닿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영적인 세계나 신비주의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안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 경우에 단어 잘 안 와닿습니다. 머리 안 들어오고요. 예, 우리 공부머리가 진짜 있다. 공부머리가 뛰어나다라고 하려면은 엄밀하게 말해가지고 영어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없는데 책만 딱 봤는데 단어가 그래도 몇 달 이렇게 시험 칠 때까지 기억이 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문제집 많이 풀었는데 수능 점수 50 나왔어요. 삶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가 공부 머리가 좋다고 하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전환을 시키는 힘이죠. 뭐.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점수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진 않아요. 모두가 된 건 아닌데 이거는 이걸 이런 상태에서 영어 점수를 일시적으로나마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뛰어난 공부 능력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다른 과목, 다른 시험도 다 잘 칠 거예요. 잘 보죠. 예. 보나.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는 좀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B그룹. B라는 사람이죠. B라는 사람은 이제 뭐 그렇게 뭐 외국을 자주 나가보지 않았지만 해외에 가고 네. 합성도 듣고 뭐 영화도 보고 아 영화 보면서 아 배트맨 대사가 좀 멋있구나 아 목소리 멋있네 네. 뭐 그 앞부분에 뭐 배트맨 같은 경우 앞부분 이런 부분이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us? What's the difference? Yeah,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us? 그러니까 배트맨이 좀 아주 멋있게 목소리하면서 I'm not wearing hockey pads. 기억나는 거? I'm not wearing hockey pads. Hockey pad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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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트맨 다크나이트 제가 더빙을 맡았습니다.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이분은 이제 뭐 외국인도 조금 만나보고 이분과 이분 B랑 C랑 일단 엄청난 차이. 어떤 차이가 생기나? 굉장히 차이. 일단 대화를 한 번을 해봤다. 그러면은 적어도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외국인과 몇 번 얘기를 해보면은 몸으로 필요 좀 체육을 볼 때 몰라도 괜찮잖아요. 몰라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생체적인 위협을 받진 않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딱 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상대가 하는 말의 80%가 뭘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쩔쩔매는 경험을 딱 한 번이라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완전 천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경험을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한 사람 다르고 다섯 번 한 사람 다르고 그렇죠. 예. 이미 그렇게 되면 그런 쩔쩔매는 경험들을 수차 해보고 나면은 아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감정이 절실하게 이제 예. 아 그 두 가지 나타납니다. 도망가고 싶다. 그 상황만 되면 도망가고 싶다라는 예, 역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그렇죠. 생기는 거 아닌가. 도망갈 수 있으면 또 도망가겠죠 또. 예, 도망갈 수 있으면 계속 도망갈 겁니다. 예. 그럼 보통은 도망가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겠죠. 예를 들어 그게 외국 기업 영어 면접이다. 외국 기업 가고 싶어.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장교편 여군편 같은 경우 최고의 환경으로 간다. 예. 미군 중사가 돼버렸더니 그렇죠. 밑에 부하들 이끌어야 되지. 예. 최 영어 배우기 좀 최고의 환경인 것 같아요. 예. 생존 완전 진짜 생존이 그리고 아우 완전 많은 사람. 예. 예. 그때 지금도 아주 잘한 거 아니지? 그때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합성이.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경험들만 있어도 이 사람의 몸은 아 몸과 마음은 영어가 나한테 생존에 필요하다고 느낌. 생존에 필요하다고. 예. 그거는 의식적으로 내가 이 스토익을 잡으면은 회사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영어를 잘 쓸 때 어떻게 되는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죠. 그렇겠죠. 영어 자체에 대한 관심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B 같은 경우는 영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BC는 국내파인데도 불구하고 천지차이죠. 네. B 같은 경우는 단어, 오늘 단어장 공부 안 했습니다만 똑같이 단어장 봐도 단어 기억도 오래 갑니다. 심지어 단어장 폈는데 한 20, 30%는 파송이나 자기가 영화에서 평소 들어본 단어 같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벌써 먹고 들어가죠. 2-30%. C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사람의 세계 영어는 소리가 아닌 글자로만 존재하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네. 청각장애인이 점자로 한글을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아 청각장애인 점자 청각장애인이 눈으로만 이렇게 한글을 공부하는 그런 이상 당연히 훨씬 안 외워집니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예. 이렇게 하고도 공부를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못합니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이거는 저기 뭡니까? 저기 옛날에 고행생들이 이제 뭐 거기 이제 금연하고 금욕하고 이제 예. 하면서 이제 막 그 뭐예요 뭐 별별 수련이 다 있었는데 뭐 태양을 계속 봐서 눈이 모는 수련. 예. 아 실제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불교가 오기 전에 이제 힌두교 설교도 고행생들 중에 이제 사문이라고 그러죠. 힌두교? 하여튼 힌두교? 또, 그쪽에. 또 뭐 그런 수련. 그 다음에 안 먹고 굶어 죽기 뭐 수련. 예. 그 다음에 겨울에 뭐 빨가벗고 이제 뭐 얼음물 맞기 수련. 그건 뭐 우리 텔레비도 전설 공연 같은 데도 나오죠. 예. 근데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똥 참기 뭐 수련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건 진짜, 뭐가... 진짜 죽어버리는 거 아무도 몰라. 예. 예. 그래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로 C그룹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고행. 예. 근데 저는 그 고행을 반대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행을 계속 하시겠다. 그런 분도 계시다면 저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결과도 없는 고행을 예. 하시겠다면 예. 그러나 그 고행이 싫으신 분들은 BA로 좀 가주십시오. BA로 가시면은
고통껏 행복 시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재밌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도 B나 A 방법으로 가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환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 1, 2년 지나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고 더 효율적입니다. 자, A 부류 먼저 설명드릴게요. A 부류는 이제 아예 외국 현지에서 생활을 이 경우는 C와 물론 B와도 또 개입이 생기는데요. 이 사람은 외국 현지에서 생활을 해보고는 대표적으로 20대 분들에게 워킹 홀리데이, 홀리데이를 추천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외국 생활을, 외국 생활, 미국 생활을. 제가 영어 단어 말하다가 한국 단어 말하면요. 버벅거려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빨리 전환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변명하자면 제가 어릴 때 박창룡 되게 싫어했었어요. 누구? 박, LA 다저스. 아. 예. 창우파 형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힙합 들어보니까. 그때 한국말 되게 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바차나요. 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샘브린. 예. 대원님 마음에 되게 증오했습니다. 왜? 미국 물 먹고 자란 척 안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가보니까 한국어를 되게 오래 안 쓰고 이러니까 영어는 영어가 느는 게 아닌데 한국어를 말하려니까 버벅대. 불과 몇 달 만에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 박찬호 형님께 제가 박찬호 혼자 어릴 때 좀 증오했던 거 좀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호 형님은 저기 우리 어제 미국 다저스 가기 전까지만 해도 네. 영어에 대한 펀더멘털이 거의 없었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미국에 뛰어들면서 메이저리그 가면서 이제 당시 영어 막 배우는 딱 개념도 없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박세리 누나도 같은 경우도 네. 완전 이제 처음부터 A 물 속에 분도 빠지신 분들이죠. 다들. 네, 박찬호. 세리 누나도 팩세리. 네, 팩. P-A-K 써더라고. P-A-K. 팩세리. 아. 네, 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외국 생활을 그래도 이게 관광이 아닌 저는 생활, 관광도 가시더라도 생활하는 느낌을 좀 가져보라고 말씀드린대요. 역시 현지에서 단순히 내 돈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어떤 현지에서 어떤 이권을 가져볼 것 같은 어떤 식으로 장사를 좀 할 만한 아이템들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그 사회에 개입이 되게 됩니다. 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언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몸으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B가 영어를 조금 더 구경하는 관찰자 입장이라면 스펙트레이를 하면 네, 이 사람은 예 레지던트입니다. 레지던트. 오케이. 네. 좋아 좋아. 거주해 보고 살아봤죠. 그렇죠. 자, 이 경우는 훨씬 더 그 외국어에 대한 노출을 단순히 노출만 했는데 내가 참여 현지인과 올린 현지인 되어보고 하는 경험은 궁극적으로 내가 외국어를 반드시 특정한 근무 일본에 갈 때 일본어, 중국에 갈 때 중국어, 뭐 영어에 갈 때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각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와 같은 체험을 해외에 장기 거주가 아니더라도 해보시라고 항상 제가 많은 학생들이 권유드립니다. 예, 1, 2, B, C 다 설명드리고요. 중간 질문 해주십시오.